안녕하세요. 저는 보이스 오브 코리아 장지호입니다. 도란도란 문화놀이터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선 당한 입장이잖아요. 시작해봐요. 건너편에 네가 서두르게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네 동네 외치고 있는 너 내가 먼저 떠난다 택시 뒷장을 적신 빗물 사 길에 지나가면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. 아, 근데 뭐 알아본다고 해서 뭐 제가 우쭐대고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반갑게 아, 감사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그냥 악수 한번 하고 그렇게 해요. 그런 음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제 노래에 대해서 한번 비평이라면 비평이나 그런 걸 받아보고 싶었거든요. 제 꿈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달성한 것 같아요. 음악에 대한 제 노래에 대한 신뢰성을 좀 갖고 싶었어요. 내가 노래를 얼만큼 잘하냐가 아니라 내 노래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들어줄까, 그리고 내 목소리는 과연 어떤 매력이 있을까. 근데 이미 그 목표는 지나친 것 같아요. 듣는 거나 부르는 걸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. 뭐 어릴 때부터 항상 유치원 다닐 때도 그랬고 초등학교를 다닐 때도 그랬고 항상 노래 부르는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래서 어디 가든 귀에 워크맨이랑 뭐 CD 플레이어나 MP3를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그런 안 배웠다는 그런 약간 무식함이래야 되나? 약간의 그 순수함 그런 게 오히려 그 사람들의 귀를 자극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결혼식 축가를 하러 가면 제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면 항상 제가 빡빡머리에 이런 정장을 입고 있거든요. 솔직히 제가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.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려요. 저 사람 조폭인가? 되게 무서운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향적인 선입견이 있어요. 그래서 무대를 올라가면 아, 노래 되게 못할 것 같은데? 그런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. 토익, 뭐 토익 스피킹, 한자 안 해본 공부가 없어요. 근데 결국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있을까 고민에 빠지시기 시작했어요. 2012년 겨울에. 근데 그때 마침 보이스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예선에 참여하게 됐을 때 음악을 다시 과연 할 수 있을까, 음악이라는 열정을 지금 이 나이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좀 더 많이 들었지만 한 번은 음악에 대한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팔과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일어설 수 있습니다. 저처럼 무엇이든지 도전하시고 성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발판을 디딤돌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노력하시고 그 꿈을 위해 전진하세요. 화이팅! 좋아하는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. 굳이 꾸미려 하지 않아도 그 슬픔이 전달되는 그 애잔함도 있었고 맞아. 그게 너무너무 좋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제가 버텨놀랐어요. 한번 안아주세요 선배님. 예.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축하합니다. 아, 축하해요. 축하드립니다. 아, 나 승훈이 형 너무 멋있었어 돌 때.